아날로그는 냄새다. 냄새 맡고 싶어. 냄새 난다. 냄새.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한 말을 방금 형이 인용한 거구나. 거기서만 나는 냄새 이게. 이거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구입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볼게요. 제가 가져갈 만한 게. 아, 진짜 주옥 같은 앨범들 정말 많다. 비싼 것들도 많아요. 와, 근데 저 조그만 거 다 보이는 거죠? 저 사실 아까 전에 밑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거 예술이었어요. 이건 이제 룰라. 뭐예요? 아, 선수가 빼 룰라 1집인데 백판이에요. 백판. 그러니까 나이트 DJ에서 그 당시 백판이라고 해서 PR판. 대박. 정품이 아니고 이제 PR판이에요. 우와. 또 레게 선배님들. 리믹스 버전이 있고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데 이건 오리지널 버전일 거야. 어? 이거 뭐지? 아, 이거네요. 이거 제가 일단 저건 상민이 형이 봐도 놀라겠다. 있는 돈을 좀 털어볼게요, 오늘. 어? 버금 쓰시는 거 아니, 이거 돈을 무슨 지갑에 안 갖고 다니고 아, 그랬어. 진짜 형, 이건 너무했다. 뭐야? 아, 돈을? 아, 형! 아니, 저 때도 지갑은 있지. 5만 원. 5만 원. 자, 그러면. 어? 잠시만요. 정말 천 원짜리 많이 드려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6, 7, 8, 9, 10, 만 원이고요. 예. 2만 원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두둑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정말 네. 아, 오늘 명반을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아. 여기 놀러 와서 예. 진짜 음악적인 영감을 너무 또 많이 받고 가서. 가끔 놀러 오세요. 네, 아, 또 네.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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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이. 와, 이거 뭐냐? 오. 뭐예요? 어, 키보드? 진짜 또 악기 욕심 있죠? 또. 아, 네. 있죠.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장님. 왜 카메라가 이렇게. 응? 이 안에 있는 이 건반 있잖아, 키보드. 예? 이 예, 키보드. 예. 얘는 얼마예요? 그거 15만 원인데요, 일제. 15만 원? 일본 거, 일본 거. 일제. 볼 수 있어요, 저거? 그거요? 와, 15만 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똥파리 퇴치기 사장님 계속 치는데 이게 똥파리 퇴치기 괜찮아 대박 사장님을 계속 치시는 거야 똥파리 퇴치기가 아 이거 상담이에요 아 예 이거 보고 싶어서 아 이건 좀 요즘 거네 아 그래요? 어. 저거 하나 사볼까? 아 예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동묘 놀러 가면 재밌겠다. 진짜. 형님, 고맙습니다. 되는 거 맞죠, 이거? 100%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죽이는 것만 아니야. 그래, 이 맛이지. 와, 근데 진짜 잘 사셨다, 이거. 근데 뮤지 형이 지금 촬영보다 진짜 실제로 본인이 즐거워하는 것 같긴 느낌이 보여. 있네요. 좋아. 보이네. 아, 근데 LP도 좋고 이것도 좋긴 한데 좀 저는 지금 약간 배고파요. 아, 배고프지? 네. 그래, 그래. 여기 뭐 아시는 데 있어요, 좀?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주막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야, 여기. 국수집. 국수집.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잔치국수. 아니야, 비빔국수집. 아, 야, 아~ 맛있겠다. 여기 죽어요. 색깔 봐봐. 어, 저 옛날 텔레비전.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야. 네. 네. 아니, 오늘 화요일에 그거 아... 비빔밥 되죠? 오늘만 되는 거. 아, 그것 좀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국수 두 개랑 비빔밥 하나랑 계란말이 스팸. 와, 근데 진짜 기대되는 거 같아요. 아, 용진이가 자꾸. 아, 이렇게 자꾸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뮤지 형이랑 밥 먹은 거 같지? 느낌이?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어요. 어, 여기 잔치국수 맛있어요. 이상하네. 아유, 나왔다. 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야! 어,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건데, 동그란 거 좀. 시그니처 메뉴야. 네. 비빔국수가. 어. 아, 저 비빔국수가 진짜 1등이야, 1등. 아, 어떤 맛일까?
영진 어땠어 저거? 어 저거 매콤해요. 아 매콤해. 아주 매콤해. 아. 네. 매콤. 맛있다. 아, 진짜 아, 너무 잘 먹네. 아, 근데 너무 맛있네. 아, 너무 웃긴다. 너무 똑같다. 안 보고 있다니까. 죽을까봐. 진짜. 진짜 안 보고 있어요, 죽을까봐. 너무 똑같아. 진짜 너무 비슷해. 거기, 너 공연하는 데 있잖아. 오랜만에 거기 가서 잼이나 할까? 거기 뭐, 아, 형, 저 어차피 오늘 공연 있는데? 아, 그래? 같이 하실래? 그러면 영감을 가지고 거기서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야, 오늘 즉흥적으로 이것저것 하는데 좋다. 나 시간 될 때 주말마다 나 버스킹 하잖아, 한강에서. 아, 어, 진짜요? 아, 오늘 거기 가서 하자. 아, 죽인다, 죽인다. 어차피 저는 오늘 DJ잉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에이, 아, 좋죠, 형이랑 하면. 둘이 자주 가는 조그만 클럽이 하나 있는데 이날 가서 그냥 게릴라 공연 한번 무료 공연 해보자고 아~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한번 가보자고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게릴라 공연 실패하면 많이 아픈데 마음. 연습 겸 여기서 사장님 제가 너무 맛있어서 비빔국수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좋지요. 선물로 연주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선물로. 아~ 산 악기 바로? 어, 저거 산 걸로. 바로. 어, 대박. 아, 진짜 이거를? 오케이. 두 손으로 비벼, 한 손으로 비벼, 양손으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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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비빔면. 어디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좋다. 스타 비빔면. 한손으로 비벼, 양손으로 비벼, 다 같이 비벼, 어떻게 스타 비빔면. 역시 뮤직이 뮤직이다. 스타 비빔면. 와. 아이고, 이것도 좋아. 아, 좋아요. 아, 진짜 좋아, 노래. 스타 비빔면. 노래 진짜 잘 만드세요. 아, 이거 찍으신다고? 야, 그냥. 야, 네. 역시. 마음에 드세요, 사장님? 스타 비빔면. 와.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또 올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잘 먹었다. 아, 왜 내가 배가 부르냐? 희한하네. 배가 불러. 원래 원래 이런 거. 이게 다시 열었다 닫아. 저거 혹시 창문 여는 거 건드렸어? 저 오늘 따로 얘기한 뭐 만지고 없는 거? 어, 다시. 어, 어머, 차가. 뭐야 소리가 나는 거야? 바구닥 났어, 씨. 여기 계속 소리가 나. 이거 계속 뭐 창문 열리는 것 때문에 계속 이래갖고.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오케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 어쨌든 이제 아이고. 레트로 뮤지랜드에 네. 뮤즈의 뮤즈로 타이거 디스코를 내가 초대를 했잖아. 이따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까? 좀 이런 시각인데? 아주 많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뜻깊고. 그래, 어쨌든 예. 다섯 명만 있어도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아이, 그래도 뮤즈인데. 근데 둘이 공연을 원래 했었어요? 둘이가 아니고 원래 이제 각자 DJ로 지금 가는 클럽에서 따로따로 아~ 음악을 틀은 적은 항상 아~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신 거구나. 네. 아~ 이거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와, 오늘 이제 건데 한번 수가 한번 들어볼까? 네. 널 보면 꿈을 찍고 싶어. 오늘도 널 찍을 거야. 내 인생처럼. 지금은 이펙트 건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냥 날로 녹음한 그냥 날로 녹음한 건데.
아, 뮤지 섹시하다. 갑자기. 오, 아, 너무 멋있어. 자, 아까 사장님. 아날로그는 정말 가슴 울리는 거 같아. 근데 소리가 느낌이 있다. 그냥 녹음하고. 화장 자체도 그렇고 그 시절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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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는 냄새다. 아,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멋있다, 근데 진짜. 냄새 맡고 싶어. 냄새 난다. 냄새. 아날로그는 추억이다, 좋은 것 같아. 네. 천재야, 천재. 아까 전에 약간 사기꾼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잘생겨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내리자고. 가시죠. 가자고. 연남동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도 굉장히 레트로 성향의 소규모의 클럽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요. 누구세요? 요. 땡큐, 땡큐, 땡큐. 아, 아, 야, 진짜 음악 사랑하는 친구. 야, 갑자기 불렀는데. 야, 고맙다, 야. 아. 여기 우리 또 버스킹 팀이야. 아, 버스킹 하실 때 또 이렇게 같이 하신 팀이 이렇게 팀. 그냥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악기 세팅도 하고 소리나 좀 맞춰보지 뭐. 아, 좋아요. 놀아보자고. 아,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투라인으로 빠져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처음에. 다른 공연보다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누구를 초대해서 했었던 공연도 없었었고. 너무 게릴라여서 솔직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네. 왜 이렇게 뭘 깔아놔요, 지금. 아니. 창피한 일 생겼어요? 창피해요. 볼게요. 그럼 이거 하다가 끝날 때쯤에 그러면 제가 이걸로 넘어가면 되고? 네, 마지막 곡입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어떻게 될까? 난 그냥 가요. 사람 있어? 나는 안 보여. 아, 사실 퇴근 시간이고 바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당장 이렇게 달려주실 분이 있나 소위 말해서 그 쫄렸습니다. 이제 다들 베테랑이신데 지금. 아, 어떡해. 받아들이기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안 와도 너무 안 오네요, 그죠? 어, 8시다. 자, 뮤지 공연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아, 엄청 많이 오셨네. 진짜. 막찼네. 아, 에이, 깜짝이야. 게릴라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다섯 분 오실 줄 알았는데 5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근데 저 시간에 원래 핫한 클럽이 아니잖아요. 퇴근 시간에 저만큼 740명이 모였으면 형 거의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잠실 주경기장 채우겠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90년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80년대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레트로의 시작의 문을 열어준 게 조금 80년대 중후반이 아니었나. 그때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래를 몇 곡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7살이었구나, 내가.
관객들은 당시 무슨 모습 보고 싶을 때면 어디에 이게 묘한 감동이 있어. 강한 방석처럼 내 가슴을 치고 그래. 아, 아. 나나랜드 맞네. 나나랜드. 오늘의 제가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선배님 되셨습니다. 네.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문세 선배님의 빗속에서 들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아해. 아, 흐르는 눈물. 아, 이거 너무 좋아해. 비 내리는 거리에서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생각하네. 자, 비신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 좀 달고 비 맞습니다. 닭살도다. 생각해. 멋있다. 집중하니까. 지영 노래 진짜 잘해요.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잠시 후 주경기장 부럽지 않다. 야, 무대를 아, 뒤집어 놓으셨다. 어, 멋있다. 와, 선배님 진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마지막 곡은 우리 타이거 디스코와 한번 좀 맞춰보기 전에 오늘 타이거 디스코 씨께서 저를 레코드샵으로 데리고 갔는데 음반 사업을 40년 정도 하셨대요. LP 사업을. 차 안에서 듣는데 조금 찡하더라고요. 공연에 사용하려고 녹음을 했었던 게 아닌데 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보다는 조금 진정성 있는 톤이 되어주셔서 오늘 공연까지 저 사장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 들으면 아나로그는 추억 그 소리들 그 시절에 냈는데 하루 종일 영감을 찾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녔었는데 최종 목적지인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 영감을 완성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레트로 뮤직이란 요즘 나온 것보다도 훨씬 신선한 영감입니다.